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하십니까.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기회주의자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 건강 마음 건강 다 지키고 싶은 기회주의자 MC 장훈입니다. 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기회주의자들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써주시고 상품 얻어 가시는 기회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원한 상품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10분께 드린다고 하네요. 10분께 드리니까요. 많은 네. 댓글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씨 혹시 네. 드라마 좋아합니까? 저 좋아하죠. 영화 드라마 다 좋아합니다. 저도 정말 의학 드라마 너무 좋아. 최근에 낭만사부. 낭만 닥터 김사부. 죄송합니다. 낭만사부라니요. 아니, 무협 영화지. 낭만 닥터 김사부. 네. 1, 2, 3 시즌 네. 3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재밌었어요. 여운이 네. 가시지 않습니까? 한석규 씨 연기 뭐 네. 미쳤죠. 저 연기도 좋고 네. 그분들이 의사잖아요. 네. 수술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요. 아, 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연기를. 네. 네. 자, 저희가 뭐 의사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마치 네. 의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네. 느끼게 해주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옛날에 골든타임 이선균 씨 나왔던 재밌게 봤습니다. 골든타임도 재밌게 봤고 재밌었습니다. 하얀 거탑 아우 김명민 씨 그거는 조금 정치적이지 않았나? 그 병원 내 암투를 네. 다루는 의료사고인데 뭐 그리고 의료사고.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 아 너무 재밌었어요. 누구 나오는데요? 이정석? 조정석. 아, 조정석. 그래서 얼추 비슷했습니다. 거미 이게... 부인, 거미 남편. 맞죠? 개미인가? 뭐 이렇게. 거미 맞죠. 거미 맞죠. 네. 우리 동네 살아요. 이제 의학 드라마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자주 보는 편인데 네. 항상 나오는 장면이 네. 있습니다. 뭐죠? 이 응급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오는 장면. 무조건 나옵니다. 이요. 비켜. 막 그거 가는 모습. 네.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뭐 구급대원분들도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면서 맞습니다. 의사분들이 인계 받아가지고 뭐 치료하고 막 이런 장면 나오는데 막 그 살릴 때 그 모습. 네. 막 박수 치잖아요. 네. 감동적이고. 네. 자, 이분들 없으면 대한민국 사고 현장에 바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네. 자, 오늘 자,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네. 또 내 가족이 응급치료를 받는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겁이 나는데요. 네. 자,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경기 도민의 또 생명을 책임지기에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네.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단장으로 활동 중인 정경원 단장님, 또 수원소방서 119구급대 서동진 소방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건역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정경원입니다. 그리고 와. 외상체계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소방서 119 구급대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장 서동진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네. 든든합니다. 두 분 얼굴만 봐도. 아, 그런가요? 네. 이런 말 저희 항상 네. 하는데 어떻게 얼굴에 써져 있어요. 아, 직업이 써 있죠. 나는 의사야. 네. 나는 소방관. 딱 써져 있어, 이상하게. 두 분이 만약에 몰래카메라로 옷 바꿔 입고 있었으면 우리 알았을 것 같아요. 맞췄을 것 같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래서 맞췄어요. 진짜 이 얼굴에 네. 그게 담겨져 있는 게 놀랍고 또 너무나 희생하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정경원 단장님, 단장님입니다. 네. 외상체계지원단 경기도. 네. 어떤 곳입니까? 외상체계지원단. 아마 외과 같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아주대병원 건역 경기 남부 건역 외상센터에서 네. 이제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는 외상외과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를 더해서 저희가 경기 남부 건역 외상센터, 그러니까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 역할들을 네. 하기 위한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넘어서 저희 전체 경기도에는 네. 저희만이 아니라 경기 북부 의정부 성모병원에 또 외상센터 한 곳 더 있습니다. 네. 네, 경기 북부 외상센터와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70여 개 응급의료 기관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구급대원들 이런 분들과 함께 네. 경기도 내에 지역 외상 체계를 구축하는 일, 이 일을 외상체계 지원단에서 맡고 있는데 네.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일을 맡고 있는 단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단장님이시면 직접 헬기에 타시는 일은 잘 없겠네요. 아, 아니요.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할이 이제 단장으로서는 그렇지만 예.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 센터장으로 외상외과 의사로서는 헬기를 자주 탑니다. 전문은 외과 전문 네, 수술도 하고 환자 치료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가 그
영상을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영상 한번 보시죠. 이 현장의 다급한 분위기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다 전달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닥터헬기죠, 저기가? 네, 맞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에서 응급 환자를 긴급치료하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본 겁니다. 헬기 운전은 못 하시는 건데? 아, 궁금하잖아.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내가 몰고 가서 직접. 아, 자가 운전. 자가 운전해서 다 태워가지고. 드라마에 뭐 나오시는 분들은 잘하던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의료 활동만 잘하셔도 그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떻게 헬기 운전까지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권역외상센터가 경기 남부에 있고, 또 외상체계 지원단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 외상체계 지원단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역외상체계 구축을 위해서 2019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국의 시도 단위적으로 처음인데 그 위에 세워진 경기도와 함께하는 어떤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외상센터는 사실 그 병원입니다. 북부 병원. 남부에 있는데. 서동진 소방장님, 아유 든든하십니다. 수원소방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래됐다면서요. 1947년도 아마 경기도 지역에서 최초로 문을 연 소방서였다면서요? 예, 경기도에 지금 35개 소방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호로 개설된 소방서입니다. 역사가 엄청나네요. 예, 역사가. 해방 직후에 만들어졌네요. 맞습니다. 47년도면. 예. 네. 오랜 역사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 35개 소방서 다 잘 운영되고 있고 서장님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1호니까 저희 소방서가 복지나 이런 출동 체계에 관련해서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잘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일 오래됐으니까 봉 남아 있나요? 봉? 요즘 봉 없다 그러더라고. 이런 거 타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봉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직원들의 봉치웠어요? 안전. 예,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근데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걸어 내려와도 되는데 굳이 그걸 타고 내려. 아, 훨씬 빠르죠 봉이. 근데 위험하긴 하지. 끄슬려요, 끄슬려. 끄슬린다고. 네, 아무래도 이제 봉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야간에 조금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할 때 급한 마음에 막 출동하시니까. 그럼 내려가면 돼요, 그냥 차라리. 소방대원들이 환자 진료하고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다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없앴으면 했는데 잘 됐네요. 그게 이제 보기엔 멋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위험한 부분이 좀 있었군요. 지금 수원 소방서하고 200여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화재 진압 구조 팀 3개, 구급팀 4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죠? 경기도청 바로 옆에. 도청 바로 옆에는 수원 소방서 밑에 있는 재난 본부가 있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잘 모르면서. 잘 몰라요, 정말. 저도 오며 가며 봤는데 모르는 척 입국 닫고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방사 같더라고요. 그 지구대하고 경찰서하고 다르잖아요. 강남에도 있고 다 있더라. 자, 이 권역 외상센터를 중증 외상센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정말 이 중증 외상 환자들 촌각을 다투기도 하고 수술도 더 어렵고 굉장히 힘들 텐데 의사로서 편한 데 가고 싶기도 하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데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성형외과 이런 애들 있어요. 이분들도 피부과 막 필요하죠. 그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외상 환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증 환자들, 그러니까 그 당장에 죽고 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급한 환자들을 중증 외상 환자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힘들고 총각을 다투기 때문에 늘 대기해야 되고 또 야간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반면에 저희의 그 작은 도움만으로도 저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환자를 죽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보람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다. 힘든 상황에 환자를 살렸을 때 만족감도 크지만 결과가 좀 안 좋았을 때 상실감 이런 것도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환자를 다 살려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한테도 저희가 한 번씩 하는 말이 있는데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사실은 사망하는 거는
환자를 사망해서 저희가 어떤 설명을 한다거나 대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네. 익숙하지 않는 네. 것들인 것 같다. 그리고 환자가 똑같은 사고로 들어와도 살고 죽는 거는 진짜 침대 하나 사이인 것 같다. 똑같은 사고로 들어와도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네. 불과 몇 분, 몇 초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를 어떨 때는 좀 많이 힘들게도 하고 이 일을 네. 하면서도 늘 익숙지 않고 괴롭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의학 드라마 보면 네. 내과 의사는 안 나옵니다. 다 외과 의사. 손 다 이거 해야 돼, 이거. 메스. 이게 칼. 내과 의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긴급한 상황은 외과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 환자가 감기야! 막 이러면서. 아니, 우리 환자가 폐렴이야! 뭐 이럴 수 없잖아. 와닿지가 않잖아. 이제 중증 외상 환자들은 긴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그만큼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많은 전공 중에 왜 외과를 선택하신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과, 뭐 다른 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 예. 외과를 저는 선택한 이유는 뭐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환자를 처치하라거나 아니면 어떤 약을 투여하라거나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네. 그 현장에 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진 손, 제가 가진 기술로 직접 환자 앞에서 뭔가를 해야만 살 수 있고 그게 조금만 해도 환자는 그 기대 이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힘들지만 외과는 선택한 것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그거에 또 이제 만족감이 바로 크신가 봐요. 바로 살리는. 내과는 좀 걸리는 네. 시간이. 뭐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내과는 어쨌든 약이든 뭔가를 매개체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네. 필요하다면 저희는 제 손으로 직접. 네, 중간에 환자와 저의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매력적인데 네. 뭐 때로는 또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근데 힘든 순간이 네. 또 전 의학 드라마 좋아하니까 그 사망 선고를 의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뭐 이제 사망 신고를 이제 관이나 이런 데 하고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이제 순서가 있는데 그 시작이 의사분들의 그렇죠. 그 사망 선고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특히나 저희가 보고 있는 중증 외상 환자들은 아침에 멀쩡히 출근하거나 일을 나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불의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아무리 해도 저희가 늘 자주 하는 일이지만 네. 익숙하지 않은, 익숙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손끝으로 이렇게 자부심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네. 서동진 소방장님도 네. 아마 눈앞에서 환자 직접 구조하시죠. 다 구조를 하시잖아요. 네. 왜 응급구조사를 선택하신 겁니까? 사실 저는 큰 뜻은 없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이러이러한 학과가 있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예.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환자를 물이나 이런 데서 구조를 하고 예. 그 구조된 환자를 이제 구급대원들한테 인계하는 그런 구조의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배워보니까 환자를 이제 처치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도와주는 그런 학과였더라고요. 근데 졸업을 하고 소방에 들어와서 네. 해보니까 이거다. 네. 이거다. 힘은 드는데 보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람차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두 분이 예. 직업을 택하신 이유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내 힘으로, 내 몸으로 직접 환자를 구한다. 그런 어떤 하루에 몇 번 정도 출동을 하십니까? 저희가 24시간 기준으로 수원 소방서는 12건에서 15건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두 시간 단위로 계속 출동하는 거예요? 네, 한 건 이송하는데 보통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리거든요. 네. 구급차가 항상 거의 밖에 계신다고 봅니다. 네. 와. 이 정도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몸은 힘든데 네. 저희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집안에서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다치신 분들. 그분들이 코로나 네.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더 힘들었습니다. 네. 옷을 착용하고 벗고 뭐 이런 작업 때문에 한 시간이 아니라 뭐 배로 걸리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렇겠네요. 방역복을 입어야 되니까. 방호복을. 예, 방호복. 네. 그러면 12건 중에 진짜 구조가 필요한 건 수도 있겠지만, 네. 허위신고 내지는 굳이 이거 출동 안 해도 될 만한 사건도 있긴 있죠. 말벌 뭐. 네, 있습니다. 말벌 물렸다. 말벌은 필요해. 말벌 그 벌집 제거는 필요해. 됩니까? 꿀벌이 다 우리 집에 왔다. 꿀벌은 저희가 양봉업자를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꿀벌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숫자가 줄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무슨 프로에서 잠깐 1일 소방서 체험을 했었어요. 네. 강남 소방서.
그날 1일 있는데 진짜 계속 나갔거든요. 네. 근데 뭐 화재도 있었고 그날 뭐 출하부에서 네.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가장 좀 충격적인 게 이게 네. 회전문에 누가 낑겨가지고 회전문에요? 네. 위험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 큰 사고는 아니었구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못 나와가지고 아. 그런 사고까지 다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소방 구조사들이 네.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몇 건 정도예요? 12건 중에 진짜 긴급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제 기준에서는 저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은 절반 정도 되시죠. 절반 정도. 네. 근데 이거를 출동 전에 가려서 나가고 안 나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외상 환자들에 있어서는 네.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오버하더라도 처음에 경증으로 보이고 허위 신고 내지는 아니면 중하다 생각지 않더라도 가야 됩니다. 저희가 네. 가서 이거를 이제 됩니까? 영어로 하면 오버트리아제, 과대불교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조금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는 있지만 네. 반대를 생각했을 때 언더트리아제 이게 중증이 었는데 처음에 경증으로 오해했을 때 환자 처치가 안 되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구급대원 지금 반반 얘기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 말을 해야 된다. 네, 10명, 20명을 잘해도 한 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저 또 한 예로 저희가 예. 오토바이 교통사고 환자가 있었는데 예, 예. 다 멀쩡하셨어요. 목도 안 아프고 전체가 네. 다 안 아프다. 그래서 구급차를 걸어 타셨는데 저희 대원들이 이제 신체 평가를 외상 환자 평가를 하는데 등 부위를 두드렸을 때 아프다고 많이 아프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그 외상 중증 외상 환자 중증 외상 센터에 이송해야 될 환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예.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 오세요. 장기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이송을 했는데 장기 손상이 많이 있었어요. 간이라든지 신장 이런 게 저희가 많이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구급대원들 분류해서 중증 외상 센터 네. 데려올 때 네. 기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네. 판단했을 때 위에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네. 중증이 의심되고 걱정된다. 저희 그 여러 말 중에 그 한마디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하시고 하는 상황에서 네. 구급대원 현장에 출동하면 우리 구급대원들 말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반대로 너무 본인들 고집에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엉뚱한 병원으로 가려는 그런 네. 일이 있는데 그건 안 되겠죠. 네. 이 최초 발견자의 의견을 굉장히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또 구급대원 분들의 의견을 중요시 또 생각해 주시는군요. 우리 정경원 단장님 닥터 헬기 하루에 몇 번씩 타십니까? 뭐 하루에 이제 당직을 서서 닥터 헬기 당번이 네. 되면 하루에 요즘은 많이 들어서 두세 번 이상은 꼭 타는 것 같습니다. 많이 타시는구나. 네. 많이 탈 때는 뭐 5-6번도 출동을 하고요. 너무 많네요. 이게 그 닥터 헬기 안에 뭐 많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 있나요? 물론 공간이 뭐 제한적이니까 네. 다 실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웬만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장비들은 네. 필수 장비들은 다 네. 있습니다. 뭐 인공호흡기, 네. 환자 모니터, 그리고 산소 모든 어떤 장비들은 자동 심폐소생기랄지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닥터헬기 네. 하는 게 있는데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좋아하는 지금 낭만사부 김사부 낭만 닥터 김사부 드라마 현실화 차이는 좀 있는 거죠. 그 좀 고기 같기도 하던데. 그렇죠.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드라마를 다 보지 못하고 얼마 전에 에피소드 하나를 한번 봤습니다. 하도 주변에 질문을 많이 봤는데 정말 뭐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그 뭐 현실과 다르다는 것은 저희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그분들을 수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하는 거. 돌담병원입니다. 돌담병원. 네. 좋게 네.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법정 드라마를 못 보시더라고요. 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가짜 같아서. 아니 현실과 현실적인 부분과 너무 맞지 않는 게 많으니까 저 사건 간지 난지 단지 이거에 따라 달리는데 그런 문서도 틀리다 뭐 이런 것들 디테일 때문에 못 보시던데. 저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현장을 그리고 환자 치료하는 거는 그래도 많이 비슷하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에 그보다도 네. 그 이면에 의사들이 외과 의사들이 겪는 어떤 힘듦과 외로움은 네. 현실과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나 어떤 TV에 나오는 것 같은 그 영상에 잡히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을 제외하는 그 많은 수많은 시간에 중증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그 수많은 노력과 인력과 노력은 이게 참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보다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외롭습니다. 외롭다. 네.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중증 외상센터에 계신 의사 선생님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뵈면 꼭 묻고 싶었던 게 일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주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돼가지고 혹시 의사 계세요? 의사 계세요? 비행기로 튼데요. 의사입니다. 딱 와가지고 되게 제가 닥터입니다. 네. 긴급 상황이어가지고 막 주변에 경우... 있는 물건 활용해서 치료하고 막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잘 왜냐하면 사실 뭐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네. 그런 네. 것들 기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네.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으시니까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고 네. 사실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뭐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 한 번씩 방송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아. 의사를 찾는 어떤 곳 가보면 대개는 경증의 환자들이 아~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미 저보다 더 훌륭하신 의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건 조금 우스운 얘기긴 한데 비행기에서 한번 콜이 와서 굉장히 네. 급한 소아 배 아픈 환자가 있다 갔더니 저보다 더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퍼스트 클래스 창에서 먼저 내려오시더라고요. 머쓱에서 돌아갔던 이코노미 클래스로 돌아갔던 적이 있고 네. 그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확률적으로 저희 네. 의사라고 해서 어떤 현장에서 맞닥뜨릴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확률적인 것들을 줄이고자 어떻게 보면 저희는 네. 닥터 헬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고 현장으로 네네네.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좀 힘든 일도 많으시지만 네.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람된 일이 훨씬 보람된 순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들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 중증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보면은 환자들이 다 사연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환자들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암 환자랄지 뭐 당뇨 환자 아니면 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 이런 환자들은 그 진단명이 기억에 남는데 이 외상 환자들은 그 환자가 사고가 당하고 그 가족이 어떻고 이런 사연들이 모두가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흔히 저희끼리는 인생 환자들이 생긴다 하는데 이 환자가 심한 손상을 입어서 아직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어떨 때는 저희가 치료를 한다고 하지 완벽히 치료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여전히 복부의 장루 인공항문을 차서 변을 받아낸다든지 아직 네. 절단된 그 사지 때문에 계속 어떤 병원을 다녀야 되는 이런 환자들은 10년 전에 사고가 나도 제 외래 아직도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여전히 기억에 남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잘 치료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장애가 남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이런 환자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아 환자들은 특히나 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치료했던 그 환자들이 나중에 십몇 년 뒤에 저한테 외래 와요. 계속 보면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환자를 살리지 못했으면 네. 이 환자는 이 얼굴을 이 상을 볼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야, 우리 서동진 소방장님도 네. 뭐 이제 구조하고 정말 119 가면서 많은 환자들 봤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 있을까요? 저는 뭐 사람을 이제 살린 환자는 모두가 기억에 남고요. 특이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소방 공무원이 된 지 한 1년 정도 된 예. 2012년도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 네. 할머니가 집전화로 신고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집전화로? 네. 그래서 집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아프다. 예. 근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구급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혹시 할아버지가 움직일 수 있으시면 천천히 걸어 나오실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내가 나가겠다 할아버지랑 나가겠다 해서 30분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들어가기에는 엇갈릴 수 있어서 기다리는 게 맞죠. 기다리는 게 맞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맞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집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이미 떠나셨는지 안 받고 집전화도 30분째 계속 안 받으시고 오야 위기다 이거. 눈이 계속 오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네. 천천히 걸어 나오셔요, 할머니가. 네.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혼자 나오신다? 네. 근데 할머니가 행주치마를 입으시고 나무 짝대기 두 개에 비닐포대를 연결해서 할아버지를 끌고! 얹어서 끌고 나오신 거예요. 들것을 만드셔가지고? 네, 들것을 만들어서 끌고 나오시면서 이야. 그 여기서 방송에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육두문자를 막 쓰면서 나오시더라고요. 네, 내가 아따 이양반 이래 뭐가 뭔겨. 네, 영감쟁이 때문에 고생한다. 내가 내 할머니가 80대여셨거든요. 네. 근데 할머니께서 구급차에 오셔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들어가도 되는데 왜 나온다고 하셨냐.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6.25도 겪었는데 6.25도 겪었나.
6.25 전쟁통은 네. 이거보다 더 심했다. 네. 6.25 생각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세상에 힘든 일이 거의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6.25 따지고 할머니께서는. 그래서 예.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병원으로 잘 모셔다 드릴 때. 아, 할아버지 괜찮으셨죠? 예, 할아버지는 의사님도 아시겠지만 예. 저혈당이라고 혈당이 아. 조금 떨어진 상태여서 아, 큰 예. 정 사건은 아니었군요. 네. 다행히도. 아, 천만다행입니다. 아. 자, 우리 경기도 외상체계 지원단 단장 또 권역 외상센터장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단장님 정경원 단장님 애로사항 있습니까? 우리 도지사님 보고 계세요. 얘기를 좀 하셔도 됩니다. 뭐 사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게 네. 분명하고요. 근데 필요한 거 요청해야 됩니다. 아, 네. 뭐 아직도 제가 경기도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네. 의사로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또 네. 전체 경기도 지역의 지역외상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원단의 단장으로 사는 두 가지, 세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지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말씀드린다면 꾸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몇 년 뭐 이벤트성으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가족들에게 대해 미안하고 이런 마음도 있으시나요? 많이 미안하죠. 아.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외상외과 의사로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 특히나 저희 집사람이나 이제 와이프한테는 네. 굉장히 죄송한 일이 많죠. 아. 네. 뭐 예전에 제가 당직을 예전에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저하고 이제 잘 알고 계시다면 외상외과 이제 이전에 이국종 교수님과 네. 둘이 근무를 하던 기간이 한참 있었는데 그때는 뭐 당직이 퐁당퐁당 소위 당직에서 나오면 두 분이 거의 24시간 365일 대기를 해야 되고 네. 집에 있다가도 불려 나오는 하텔기를 또 타야 되면 불려 나오는 네. 이런 데 반복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언젠가 제가 이제 대기하는 때였는데 네. 식사 약속을 지인분하고 잡았는데 아~ 조금 먼 곳에 식사 약속을 잡은 거예요. 제가 화를 내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하필 그날 식사를 하다가 네. 호출이 있어가지고 먹던 밥을 집어다 던지고 차를 거의 방지턱을 날아서 병원까지 들어와서 주차요원에게 제가 병원에 들어오는데 헬기가 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요원분께 부탁하고 차를 던지고 타고 바로 날았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사실 결국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짜증낼 일이 아닌데 네. 굉장히 미안하죠. 이런 때 뭐 애로사랑이면 애로사랑입니다. 나중에 뭘 안 하시던가요? 네, 아직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네. 존경한다고 얘기를 해줘서 감사해 하고 있는데. 아이고 네, 가족분들도 대단하다. 위기는 많죠. 대단해. 네, 아니 이런 의사분들 물론 모든 의사분들 다 노고가 대단하시지만 네. 이렇게 진짜 중증 외상 환자들 다루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가족분들하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크게 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난 개인적으로. 저는 돈을 좀 드려. 지금 어떻게 가진 거 있으면 좀 드려봐요. 제가요? 그런 마음이다, 이거. 그런 마음. 자, 소방장님도, 소방장님. 네, 뭐, 에피소드가 좀 있으시다고요. 정말. 예. 긴급 출동이 관련해서. 예, 제가 처음에 항상 입직하고는 얼마 안 되니 긴장을 하고 항상 네.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출동이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네. 긴장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네. 출동벨 소리가 뻐꾸기 벨 소리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의사 선생님도 아실 텐데 네. 뻐꾸기가 울리면 구급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하필 장인어른 댁 시계가 뻐꾸기 뻐꾸기 시계였어요? 뻐꾸기였어요. 요즘 잘 없는데 네, 그것도 자정만 되면 울리는 뻐꾸기 시계였는데 네. 얼큰하게 한잔하고 이제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뻐꾸기가 자정에 아니나 다를까 이게 머리를 내밀면서 나오더라고요. 뻐꾸 뻐꾸. 저는 자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집인데도 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그래서 출동 준비하셨구나. 출동 준비를 해서 네.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리시고 다시 자고 그 다음 날 바로 뻐꾸기 퇴출. 뻐꾸기 퇴출해야지. 뻐꾸기 퇴출해야지. 시계가 없어졌어. 아니 왜 군대 있을 때도 휴가 나왔을 때 빰빰빰빰빰 알람 소리에 일어나가지고 막 정오 준비하잖아요. 막 기상 나팔 소리인 줄 알고서. 네. 세뇌가 된다니까 사람이. 제가 아는 소방관 분은 결혼하려고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만나려고 약속을 해서 이제 딱 만났는데 그때 굉장히 큰 화재 사고가 경기도에 생긴 거야.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바로 네. 바로 출동하러 갔다고. 해야지 뭐. 네. 결혼했어요? 결혼하셨어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차라리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어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멋져 보이잖아. 아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 보기엔 좀 별로겠다. 그렇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별로 싫어하진 않으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좋아? 아, 좋아하십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를 좋아하시는 건지, 예. 예, 제가 구급대원 소방관이라 자부심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둘 다겠죠. 저는 저를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장인 장모님께서 뭐 물론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데 예. 네,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 예. 않으세요? 글쎄, 하여튼 성형외과 안 하고, 아, 뭐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었긴 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변에 안과 피부과 많잖아요. 다른 그과 그런 분들하고 좀 비교될 때가 네, 있죠. 주변에 네. 누구는 어느 집 의사는 이렇다더라. 네. 정서방 나 좀 시술 좀 해줘. 이렇게 하셨죠. 그렇기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네. 집안에 일어나는 뭐 대소사는 이런 거는 거의 제때 가보지를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명절 때도 역귀성 내지는 아니면 못 가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한 번씩 이야기가 있을 때는 있는데 그럼에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이고 남들은 뭐 의사 사위였다가 막 좋았다가 좋다 좋겠다 좋겠다 나는 내가 중증 걸리지 않는 이상은 사위 볼 일이 없어 이렇게 네. 근데 다 가족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자부심을 가져 주신다고 하니까 아 너무 그분들께도 너무 고맙네요. 그렇죠.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성형외과, 뭐 안과, 피부과 이런 의사 선생님들하고 제가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자기 소개들을 보통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아, 뭐 코가 조금 불편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예. 눈이 불편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예. 저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찾아오라고 말하니까. 죽기 전에는 네. 저를 볼 일은 없을 거. 뭐 이렇게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저를 병원에서 네. 보시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고 만나셔야 됩니다. 네. 설명하기 좀 힘드네. 네. 이야, 재밌습니다. 네. 자, 시스템적인 부분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사람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4분의 1이 경기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건 사고 일어날 확률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민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먼저 경기도 외상체계 지원단 현재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잘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외상체계 지원단은 그 2019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지원단이 되겠고요. 네. 규모라면 현재 저희 지원단 안에는 6분의 연구원과 네. 저희 이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아주대 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제가 단장을 맡고 있고 부단장 그리고 두 분의 팀장 포함해서 10명의 어떤 그 네. 구성원들이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그렇긴 한데 이제 전체 전 경기도의 70여 개 가까운 응급의료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 소방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생각하면 전 경기도를 커버하는 지역 예산 체계 구축을 이야.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2019년도에 경기도 외상체계 지원단 공식 출범을 했는데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좀 시스템적으로 좀 더 바람 도시선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말씀하신 5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네. 저 나름대로는 어쨌든 그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이 수치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지금은 한 70%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느낌이 70%. 있어요. 네. 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증 외상 환자는 기다려주지 않고 네. 그 환자가 100명, 1000명이 잘 치료가 돼도 한두 명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그렇죠. 한두 명을 위해서 저희는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20-30% 남은 20-30%를 채워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꾸준한 지원과 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걸 좀 극복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 관심이 좀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 그 사건 엄청 유명해졌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덴만 여명 작전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구출된 이 석혜균 선장 아주대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현장에 여러분들 아시는 이국종 교수님도 계셨지만 함께 우리 정 단장님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정경원 단장님도 옆에 계속 네. 계셨던 거죠. 네, 네. 그 사건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저희가 그 2010년에 전국적으로 외상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들이 정부에서 세워졌었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 사업이 조금 제대로 진행이 되질 못했습니다. 네. 네. 이게 2010년 말에 그래서 결국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중증외상 특성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오히려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이국종 교수님, 저 네. 그리고 한 분의 의사분이 또 계셨는데 세 명 있었어요. 세 명 있었는데 그 한 분은 사실 잠깐 있다가 아... 성형외과 쪽으로 가셨어요. 가봐 내가 그 자꾸 그걸 하잖아요 제가. 그 일 끝나자마자 이제 네. 성형외과 네. 병원과 쪽으로 가셨습니다. 아, 그렇죠. 아이고 하여튼, 충격이 크셨을 수도 있지. 그때 그 불러가지고 이국종 교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요? 이제 저는 그 부산에서 부산대병원에 네. 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제가 수련을 받았었는데 거기에도 외상센터가 설립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돌아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와서 이쪽에서 더 배우고 이쪽에 어떤 외상체계를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국종 교수님이 부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딸랑 둘이 있으니까. 네. 네. 야 가라. 네, 이제 여기서 더 확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던 네. 차에 2011년 1월에 이제 아담만의 유명작전 석혜교 선장 사건이 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만에 같이 이제 갔었고요. 예. 환자를 거기서 가서 진료해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인 점들이 너무 많아서 예. 전격적으로 이제 환자를 이송해와서 네. 치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네. 돌아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네. 돌아온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진행을 했고 다행히 네. 생환이 돼서 그 일을 계기로 그 전에 이게 조금 어그러지고 조금 이게 다시 네. 사그라들던 그 사업이 네. 다시 이제 다른 이름으로 되긴 했지만 네.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뭐 이 일을 계기로 지금은 몇 분이십니까? 그러면 10분이 넘어요. 16 외상센터 네. 권역외상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는 전국 17개가 지금 지정이 됐고요. 그중 15개가 정식 개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겠습니다. 네. 그 15개 권역외상센터 중에 그 경기도에는 북부 남부 두 개가 있는 유일한 시도였습니다. 네. 정 단장님 뒤를 이을 후계자도 있으시죠? 있어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예. 저희 최근 한 3, 4년, 4~5년 내에 네. 저희 지금 현재 당직 서고 있는 우리 외상외과 의사들의 절반 네. 정도가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그 중에 분명히 후배 후계자들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드는 의사 후배가 있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랑 생각했던 거 저는 뭐 법조인 후배들 마음에 거의 다 안 들어요. 거의 99%가 아니 그래도 경쟁자 같아. 단장님 계속 싫어 그냥. 죄송해요. 네. 그래도 단장님이 사명일 것 같아 나는. 네. 물론 우리 단장님이 오래 건강하게 오래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후계자를 만드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지원단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네. 저도 저지만 저희 후배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소위 놀이터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그치.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이죠, 여건을 그치.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원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수원소방서 지금 200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력 난이 좀 많다면서요. 네, 그렇죠. 동료들이 일당 100입니다, 사실. 일당 네, 100입니까? 일당 네. 100이고 현장에 나가서 누구보다 용감하게 다 예. 화재도 진압하고 구조도 하고 예. 환자를 병원에 치료하면서 이송도 하는데 물리적인 인원이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원상의 인원은 다 충원이 되어 있는데 네. 네. 전체적인 경기도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몇 프로가 더 보강된 게 맞다고 보세요? 저희 입장에선 다다익선. 많으면 좋다? 예, 소방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안전이랑 네네.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를 예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픈 환자를 더 빠르게 병원에 이송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지사님께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도지사님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분명 듣고 반응을 보여주실 거라고 반응 믿습니다. 나옵니다. 네. 네. 자 어려운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 하면 네. 이 석혜균 선장과 닥터 헬기가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국민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닥터 헬기가 갈 때까지 협력병원에서 처치하고 있는 사례들이 맞아요. 많이 있다는데요. 공조 시스템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공조 시스템, 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나요 시스템이? 권역외상센터 공조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들이 멀기 있지만 네.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잘 갖춰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북부 남부 권역외상센터가 있는데 중증 외상 환자는 그 권역 외상센터로 빠른 시간 안에 이송해야만 생존율이 올라가고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이 경기도 지역이 그런 반면에
인구도 많고 네. 지역도 너무 넓고 그렇죠. 도시, 농촌, 공업지대, 뭐 산업지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넓은 지역에 외상센터가 두 개가 있지만 거기까지 환자가 이송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이러한 그 이송 과정에 안전한 이송을 위해서 네. 지역의 지역 외상 협력 병원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 확대해가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권역외상센터까지 이송해야 하지만 네. 당장의 처치가 수분 내에 필요한 환자들은 그 지역의 거점이 되는 병원에 구급대원들이 연계해서 이송을 네. 하고 거기서 처치 후에 구급대원들이 같이 처치한 뒤에 헬기, 주로는 이제 먼 곳이기 때문에 헬기 이송을 통해서 저희가 헬기를 타고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현장까지 갈 동안 구급대원들과 그 지역에서 협력병원이 맡아서 공조를 하고 예. 저희가 현장에 가서 랑데뷰를 한 뒤에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이런 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나는 이전 같았으면 생활하지 못한 환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매우 공조 시스템이 좋다, 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응급실에 최근에도 어떤 아이가 네. 병원에 의사가 없다, 응급실 다 찼다 이래서 돌다가 사망하거나 그런 네.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뭐 구조하다 보면 또 119 하다 보면 응급실 뺑뺑이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환자의 증상을 대면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만 전달하다 보니까 네. 아까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 선생님들이 오버트리아지를 좀 해주시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환자를 본인의 병원에서 처치할 수 있는 환자를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더 중증 환자들을 많이 받아 넣으니까 갈 데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네. 만약에 이제 머리에 뇌졸중이 의심이 되는데 예. 본인 병원에서 뇌졸중 치료가 안 된다. 아하. 그러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야. 있어서 네, 이거는 저희와 의사 선생님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네. 지역 내에서 잘 협의가 되면 아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자, 근데 이런 것들 좀 단축시킬 만한 권역 외상 센터의 개선점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권역 외상 센터 아까 구급대원분도 호소하셨지만 저희도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다. 네. 인력과 그 이런 환자들을 수용할 만한 장비 시설도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원거리에 있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닥터헬기 이송 체계가 네. 더 좀 확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지금은 저희 판단에 이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이제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 외상체계 지원단에서 그동안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한 70여% 정도까지 네. 오지 않았나. 그래서 나머지 20-30%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하여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계속 하세요. 네. 외과 의사들을 좀 많이 지원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형외과 말고. 네. 뭐 처우를 좀 개선을 해야 되긴 처우 개선해야지. 필요하다. 네. 보상이 커야죠. 무조건. 보상이 커야 된다. 그 뭐 미래 장래성이라 할까요? 예.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장래성 대신에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 그런 게 좀 우리가 정리가 좀 되어야 생겨야 돼. 외상센터에서 일하면 병원장 다이렉트. 그렇지. 병원장 되는 거야. 아, 되는 거야. 되는 외과 외상센터 가면 그냥 바로 병원장이 코스인 거야. 이렇게 예. 해줘야 돼. 아산병원 외과센터장이 나중에 병원장이 되는 거야. 삼성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좋은데 네. 소방공무원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국민들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또 직하게 나오셔가지고 예, 예, 예. 네. 이게 저희가 제일 많이 믿어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소방공무원이 잘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현장에서 더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예.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긴급 출동하실 때 차들이 길 터주는 건 이제는 굉장히 예, 많이 하시죠? 많이 개선됐고 피해주잖아요. 예, 피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네. 의료 이 관심 또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우리 의료계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가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외상협력병원 2개에서 8개로 지금 확대를 하고 네. 지역 외상협력병원과 권역 외상센터를 연결하는 지역 외상 체계를 마련해서 올해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헬기를 통한 신속한 이송으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이송 및 진료
지침 수립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경기도는 이 지역 외상 체계 운영을 통해 중증 외상 환자 사망률을 낮춰갈 예정입니다. 지역 외상 협력 병원은 기존의 이천 병원과 파주 병원 두 곳에서 안성 병원, 양평 병원, 그리고 연천군 보건 의료원 등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응급 의료 취약 지역과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섯 곳을 더 추가 지정했습니다. 네. 중증 외상 환자 발생률은 높지만 권역 외상센터로의 육로 이송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께서는 병원 문을 닫은 새벽에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아플 네. 때 그 상황도 위기 상황이나 뭐 다름없게 느껴질 건데요. 이럴 때는 경기도 달빛 어린이 병원을 방문하시면 네. 됩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 경증의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정 병원마다 한두 곳에 협약 약국도 운영해 진료뿐 아니라 약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간 시간이지만 응급실 대비 저렴한 비용에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보통 평일의 경우 밤 11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기관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하니 방문 전 운영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도민의 건강권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기를 바라면서요. 네? 시민들이 평상시 안전을 위해서 또 요것은 꼭 지켜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 단장님부터. 네, 뭐 저희가 중증 외상 환자를 보면 외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네. 제일 좋은 거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고, 그렇죠. 사고 예방을 네. 위해서 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음주하지 마시고 음주! 운전하지 마시고 안 되죠.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말고 산업장에서 안전하게 네.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서동진 소방장님도 말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요즘에 출동 나가면서 예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은 퍼스널 모빌리티 네.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오토바이보다 더 많이 다치시곤 하시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헬멧, 부득이하게 타실 경우에는 헬멧, 안전장구 네. 꼭 착용하고 이용규칙 준수하셔서 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거 두 명씩, 세 명씩 타고 다니는 거 지네요. 인간 지네입니다. 거기 몇 명씩 타고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봐도 위험해 보여요. 강변북로에서 본 적 있어요, 저는. 에? 강변북로에서.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밤에. 네, 들어가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정신 나갔어요. 그쪽에서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걱정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네. 꼭 안전에 유의하셔서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킥보드. 안전해야 됩니다. 네. 안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회주의자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반적인 우리 사회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우리 네. 모두가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네. 존경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저는 원래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뭐가 더 됩니까?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도. 매우 존경하게 네.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소방관분들 그리고 네. 이렇게 긴급 환자를 다루는 네. 치료하시는 의사분들 진짜 처우나 이런 것들 환경이 많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말도 못하게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말도 못하게 그냥. 네. 엄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네. 그런 날이 오겠죠? 오겠죠, 오겠죠. 자, 이 밖에도 저희 기회주의자들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나 보고 싶은 게스트 등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23 GG스토리 다음 점 메일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게스트도 저희가 꼭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터와 다름없어요. 곳곳에 피가 튀고 환자가 죽어나가죠. 하지만 이미 병력도 총알도 바닥에 났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건 누가 말했냐면 2011년도에 이국종 교수가 한 인터뷰에서 네. 했던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전쟁터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그 중심에 계신 두 분 오늘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네. 응원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좀 주세요. 네. 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네. 예,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소동진 우리 소방장님. 네, 저도 같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가 처한 그런 현실이랑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참 좋으셔서 네.
내가 환자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와서 괜찮으시냐 물어보면 그걸로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답변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답변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네.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로 삶의 질을 높여 더 고른 기회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기회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